자, 오늘 수리할 헤드가 총 4개요, 4개. 한 4시간 전에 담궈둔 거예요. 4시간 전에. 왜 4시간 전에 담궈? 이게 시스트입니다. 보통 30분 이상은 담그지 않는데, 얘가 왜 이렇게 오래 담궈놨냐면요. 그 사장님께서 나름대로 수리를 한다고 해보고 도저히 안 됐어요. 얘한테 보낸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경험상, 최대한 이 헤드를 수리하기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4시간 동안 CS에 담궈놓은 헤드를, 지금부터 헤드 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즐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노즐 구멍은 굉장히 작아요. 지금 CS2를 이렇게 장시간 담궈두게 되면은, 이 속에 녹아있는 이물질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밖으로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노즐 구멍은 너무 작아요. 이런 경우는, 석션으로 빨아들여서, 일단은 먼저,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빨아들여야 됩니다. 자, 빨아들이는 과정을 얘부터 할까?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 헤드 상태를 저는 모릅니다. 그냥 4개를 박스에 담아서 보내오셔서 랜덤으로 하나씩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바로 밀당을 하는 게 아닙니다. CS2에다가 이렇게 장시간 담궈 놓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해야 될 작업은 뭐냐? 바로 석션입니다. 석션 빨아들이면서 이 속에 있는 것들을 싹다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다 비워냅니다. 맑은 물이에요. 자, 이제 맑은 물에다 노즐을 담근 상태에서 계속 빨아당깁니다. 빨아당겨서 이제 속에 있는 지저분한 걸다 씻어내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당기지 마세요. 돌아가면서 조금씩 당겨내세요. 어우, 왜 이렇게 너무 지저분한데?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헤드가 너무 더러운데, 이거? 깨끗하게 세척이 됐습니다. 자, 세정액입니다. 이번엔 CS2가 아닌 세정액으로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밀당을 하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밀당을 하시는 겁니다. 밀당이 아니라 참 미는 겁니다. 자, 밀어 넣어 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헤드 청소하듯이 붕붕 치듯이 이렇게 미는 거예요. 미듯이. 체크를 걸고 뒤로 밀려나지 않도록. 그리고 챔버는 터진 데가 없는지도 점검을 하시고, 이렇게 세정액을 한번 이렇게 밀어 넣어줍니다. 검은색을 했으면은 이번에는 노란색. 자, 이번엔 노란색. 자, 노란색을 해주고, 이번에는 마젠타를 합니다.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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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자, 마젠타를 했고, 이번에는 시안.
시안을 합니다. 시안이 막혔나? 잉크가 뿜어지는 게 시원찮나? 잘 나오네. 됐네요. 자, 원래는 이렇게 하고 나서 컴프레셔로 싹 불어줘야 되는데, 컴프레서가 지금 여기 없잖아. 최대한 깨끗하게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장착해서, 자, 헤드를 한번 바꿔봅시다. 칩도 없어요. 정품 칩이고, 헤드가 바뀌면 알아서 새 헤드로 인식을 해서 알아서 막 붕붕붕 쳐주겠죠? 아, 이거 소리가 영, 아닌데? 에어라인 그 필름 터진 것 같은데? 필름 터졌을 거야, 아마 이거. 소리가 그 슈팅 칠때 굉장히 명쾌한 소리가 나요. 웅칙, 웅칙 나는데 금방이 소리 어떻게 나냐면요. 웅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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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짝. 이 소리 나면요. 헤드에 있는 챔퍼 에어라인이 터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색이 빠집니다. 출력을 날리면. 보십시오. M하고 K가 잉크 공급이 안 됐다라고 뜨는 거예요. 자, 꺼내서 한번 봅시다. 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헤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저 방금 뺏는 헤드거든요. 이 헤드의 에어라인을, 슈팅 라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왜 헤드 수리가 안 됐느냐? 아무리 하셔도 이건 색이 빠집니다. 노즐이 안 막혀도 이건 빠집니다. 색이. 슈팅 때릴 때 벌써 소리가 웅칙 웅칙 이런 경쾌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웅웅웅웅 바람 빠진 소리가 다 나는구만. 뻥그랑 보이시죠? 이거는 아무리 하셔도 색이 빠집니다. 다른 슈팅 라인을 꺼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 장착해서 다시 셋업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는 정상이다. 얘 정상. 얘를 물려서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지금 슈팅 라인이 정상이에요. 터지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여기다 찍었는데 깨끗하게 찍히네. 이거 헤드는 노즐은 확실히 수리된 게 맞습니다. MK가 문제라고 뜨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셋업이 될때 내가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초기 셋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귀와 귀를 열어놓으셔야 돼요. 슈팅을 칠때 움칙, 움칙 이런 경쾌한 소리가 나야 됩니다. 움툭, 움툭, 움툭 그러면은 아무리 하셔도 노즐에 잉크 안 찹니다. 색이 빠져요. 들리시죠? 이게 정상 소리입니다. 셋업이 되고 있네요. 아까는 에러가 떴던 게안 뜨고 정상적으로 셋업이 되잖아요. 넘어가잖아요. 지금 헤드 정렬 중이잖아요. 이쁘네. 헤드를 지금 수리해서 넣은 헤드예요. 헤드 상태 엄청 좋은데? 우와. 지금 헤드 수리한 거거든요? 여기 헤드를 수리한 거예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이 제품 집 옷을 한번 뽑아볼게요. 자, 지금까지 수리하는 과정은 영상에 다 담았고요. CS2는 알료와 염료를 가리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세라믹과 크롬 재질을 뺀 나머지를 다 녹여버리는 굉장히 독한 약품이에요, CS2는. 그래서 노즐 수리이기 때문에 노즐까지만 담가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염료와 알료를 가리지 않습니다. CS1은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된 잉크로는 저희 아이블록에서 유통되는 잉크까지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회사 잉크까지는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특히 CS1은 잉크를 가립니다. 잉크 종류도 가립니다. 하지만 CS2는 잉크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 유연제는 여러분 염료 알료 따로 있습니다. 유연제가 뭐냐면요, 투명 잉크예요. 유연제가 투명 잉크입니다. 그럼 투명 잉크인데 투명한 잉크일 뿐이지 이 잉크도 알료가 있고 염료가 있습니다. 유연제를 같이 넣어 쓰시는 거는 안 돼요. 유연제는 잉크 제조사에서 만든 유연제를 그 잉크에 넣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막 넣어서 써도 되는 그런 잉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슈팅 라인 다 터져가 있네.